재영 씨 왔어? 아, 네. 무대 의상 준비 다 됐다고 해서요. 아, 저기 다 됐어요. 금방 가지고 나올게요. 그 재영 씨가 보기엔 두 사람 어때? 야, 그 웬만한 배우 커플보다 훨씬 낫지 않아? 어? 야, 하긴 뭐 강 사장이 웬만한 남자 배우보다 더 잘생겼으니까. 제 선생님, 오늘까지 디자인 넘기실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. 얼른 하셔야죠. 해야지. 아, 오늘 MBS 출연한 날이죠? 네.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. 고마워요. 예식 진행은 1, 2부로 나눠서 진행될 겁니다. 예상 하객수가 워낙 많아서 야외 식장도 동원될 거예요. 필요하는 기자들한테도 공개할 예정이에요. 좀 더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아니에요. 더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. 원래 하던 대로만 해주세요. 무슨 소리야. 기왕 하는 거 최고로 준비해야지. 강기태 사장님께서도 최고로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지금도 충분히 특별해요. 너무 요란스럽게 하는 거 싫으니까 내 말대로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너 기태 씨 생각은 안 해? 장단을 맞춰줘야지. 기태 씨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야. 쓸데없이 돈 쓸 필요 뭐 있어. 안녕. 이게 누구신가? 응? 결혼식이 다음 주라고. 그 나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면 안 되겠나? 네. 제가 청첩장은 보내드리죠. 그 전에 구속이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. 그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속단하지 말게. 응? 어쨌든 결혼 축하하네. 응? 감사합니다. 자네와의 결혼식 때문에 호텔 인수까지 서두르는 거 보면은 강 사장 참 대단한 사람이야. 응? 호텔까지 뺏기신 마당에 남 신경 쓸 여력까지 있으신 거 보니까 회장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시네요. 이제 곧 바깥 생활이 많이 그리워지실 테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. 사람 면담에서 보내고 그런 소리를 나니? 내 가슴에 쌓여있는 걸 다 뱉어놓자면 저걸로 멀었어.